엄마, 대표님까지 무슨 일이에요?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몰라서 물어봐? 오죽하면 우리 둘이 같이 왔겠어. 오늘 김지영 걔 만나보니까 더 마음에 안 들어. 아니, 그 아가씨는 양심이 없니? 내가 결혼하겠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내 아들아?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금방 내를 해? 엄마, 지영 씨 만났어? 그래, 만났다. 네가 결혼하겠다고 폭탄 던졌는데 어떻게 안 만나? 그래, 고 대표. 누가 봐도 이 결혼 아니잖아. 마리 삼촌 아직도 그 아가씨한테 미련 못 버리고 있고 아직 끝난 사이 아니라고 하던데 어떻게 그 아가씨랑 결혼해? 제가 그거 사실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공 대표 말만 믿으세요? 저 이런 얘기하기 싫지만 할게요. 공 대표 싫다는 여자한테 커피차 보내고 일방적으로 약혼기사 내고 툭하면 찾아와서 괴롭히고 지영 씨는 데이트폭력 피해자예요. 근데 그런 피해자를 동정하고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왜 더 비난을 하세요? 아, 그래서 너 걔랑 정말 결혼하겠다는 거야? 네,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? 우리가 이렇게 다 반대하는데 넌 끝까지 가겠다고? 그래, 그럼 너 걔랑 결혼해서 둘이 산속에 가서 잘 살아. 가족 다 버리고 둘이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볼 거야. 아, 나 네 결혼식에 안 갈 거야. 나도 결혼식 안 가. 나도 이 결혼 찬성할 수 없어. 엄마, 대표님, 지영 씨 좀 예쁘게 봐주세요.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싫어. 싫다고. 도무지 예쁘게 봐주지가 않는다고. 그러니까 필승아,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. 저 지영 씨랑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고 결심 확고하니까 더 이상 이런 말씀하지 말아주세요. 오늘 이런 일 아니라면 두 분한테 맛있는 거 사드렸을 텐데 그럴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. 두 분이 알아서 드시고 가세요. 어머, 어머 세상. 아니 저, 아 그 저 미친놈. 아니 제가 여자 잘못 만나서 완전히 어떻게 됐나 봐. 이제 진짜 왜 저래. 쟤 저런 애 아니었잖아.